뜨거워진 이렇게 수가. 이렇게 포장하겠습니다. 네. 왜 말씀 안 하세요? 기회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오 뭐야? 오! 아니 오 뭐야 저 뭐야? 같은 편이 오 뭐야? 벤치 타이어 한 세 번씩 하시는. 벤치 타이어는 뭐예요 도대체? 예. 자 이제 2대1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경기는 남녀 혼합복식 4세트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각 팀에서 어느 선수가 나올 건지 그리고 혼합복식이 안 나오는 선수가 여자 단식에 나올 거니까 이거를 잘 한번 계산해서 결정을 하시죠. 아까 전에 이거 얘기를 하는데 정수빈 선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어도 저를 선택했을 거래요. 네. 아니, 나는 아까 권발의 선수가 날 버렸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둘 거야. 어? 그리고 결정을 끝내셨나요, 양팀? 네. 네. 리더, 양팀의 리더가 이야기를 해야죠. 권발의 선수는 단식에 나올 거예요? 복식에 나올 거예요? 복식이요. 복식에. 그럼 유남석 씨와 같이 나올 거고 이쪽에서는 누가 제 파트너가 될까요? 여기는 다현이랑 아, 정다혜 선수랑 저랑. 물론 이제 일반적인 팀리그에서는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 이끌어주고 포지션도 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말하지 마, 비참하니까. 저희는 그냥 실수만 안 해도 다행인데 최대한 구멍이 안 나게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대결 남녀 혼합복식. 먼저 큰 팀의 권발의 선수가 나옵니다. 앞서 2세트 여자 복식 때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 그 감각이 살아있겠죠. 초급 포메이션 358. 아, 이거 조금 길어 보이죠? 와, 오. 먼저 치세요. 아, 먼저 치세요. 아니, 먼저 아, 결정 보고 결정을 하시든가. 네. 네. 아니다. 선수가 먼저 치는 게 나아요. 어, 짧다. 와. 아, 자. 아. 아까랑 똑같은 라인이었어. 그치? 장난 아니다 진짜. 오, 진짜 와 우리 팀 잘 골랐다. 혹시나 해가지고. 자 그럼 이번에는 색다르게 그 김보라 선수와 정수빈 선수가 해설을 해주시는 네. 것도 같이 네 한번 해볼게요. 색다를 것 같아요. 두 분이 해설을 해주세요. 의식하다 보니 야, 이렇게 네. 아까 그렇게 말 많던 변진희 선수 이렇게 치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네. 오, 뭐야? 어? 이게 한국? 좋아. 야. 얇게 치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강화치기를 지켜야 되는데. 거의 직접 가요. 이거 맨날 직접 가요. 투 쿠션 굿. 좋았어. 많이 먹었죠. 화이팅! 네.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믿습니다. 어이 왜 이리 세게 치셔가지고 이거 키스가 없는 공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엄청 좋네. 아 아까 50 라인이라고 읽었던 그 라인이. 내 출발이. 출발이니까 조금 더 길어졌어. 네. 이쪽으로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야? 네. 아 남석이 형이 죽방 당구 출신이어가지고 이런 뱅크샷은 나름 잘 치는데 똑같이 치면 될 거야. 저는 여기 이쪽 보는데 어떠세요? 10. 전 이쪽도 봐요. 너무 좋아요. 사진 다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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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오! 오 쭈쭈! 화이팅! 화이팅! 오, 조금 길어요. 어우, 엄청 기네. 어우, 생각보다 엄청 네, 긴데요? 많이 길죠. 아이고야.
크로스 핸드로. 아하.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뒤에 그건 그렇지. 아니죠? 마스터님. 세워치기 저도 괜찮아요. 이거 세워서? 네. 이렇게. 회전 잡아서요? 네. 이렇게. 여기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올라가니까. 오, 오. 역회전, 역회전 줘야 돼요. 네. 아 이거 너무 오 되게 야, 이거 되게 힘 없어요. 아, 힘만 힘만 있어요. 힘은 될 것 같은데 힘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자 진짜 잘 쳤다. 어? 네. 오 좋아요. 야, 너무 아까워요. 아이고야. 파이팅. 코너로만 안 들어. 파이팅. 아깝네요. 제 차례인가요? 네. 오. 아. 뒤로? 아. 짧게 본 건데. 와, 이거 내가 잘못 친 건데. 어, 세이프틴 잘 해놨습니다. 끝. 벤치 타임아웃 쓰면 안 돼요? 벤치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 자. 찍어주는데 치겠습니다. 2시 3팁 주고 여기 쳐. 네. 시원하게 쳐요. 끝까지 큐 들지 말고. 큐 들지 말고. 확실히 2시 3팁 확실히 못 줄 것 같으면 조금 내려줘요. 당장 조금 더 내려서. 네. 회전 잘 줘야 돼요, 회전을. 이 정도예요? 회전을 잘 줘야 돼. 오, 됐다. 오. 됐다. 와! 이것이 1983 빌리어드 레슨 마스터 김보라 선수의 클래스군요. 일단 이제 3년 끝났어. 일단 팀 리그 리더로서의 능력을 좀 어필했어요. 어, 네, 벤치 타임아웃 성공. 저 리더가 될 일이 없을 것 같아. 또 뱅크샷인데. 오, 좋아요. 야! 우와. 오! 퉁 한 번만 더. 제발. 제발. 아 너무 아깝다. 아 공쳤다. 이거 마지막 다음에 투기 좀 짜리면. 야 진짜 아깝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렵겠다. 뱅크샷으로 가겠습니다. 혹시나 안 들어갔을 때 후회가 덜 남을 쪽으로. 네. 자, 와, 우와, 아, 탔어요. 탔어요. 아, 아깝다, 아깝다. 귀여워. 아, 근데 팀 리그 정말 재밌네. 네, 재밌네요. 예. 오. 네, 이거 키스가 파이팅. 예. 이거 앞 돌리기 더 쉽고 앞 돌리기 쉽대요. 이렇게 스트로크 좋은 사람한테 앞 돌리기도 좋거든요. 우와 또 한 번 코너인가? 괜찮아요 코너가. 회전. 자 정답의 타임. 와, 아, 피했지만. 네, 맞아요. 네. 허브가 많이. 저희가 이제 치기 전에 예상대로 유남석 씨와 제가 굉장히 구멍이 돼서 경기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 나이스. 좋아요. 진짜 죽인다. 진짜 예쁘다. 와, 이거 힘.
좋다. 와. 나이스. 바로 알려주세요. 아, 진짜 살살 치는 것 같은데 많이도. 이거 옆도 끌까요? 네. 목소리 너무 귀엽다. 네. 네. 잘 쳤어, 잘 쳤어. 오, 오 잘 친다니까. 오. 어우 지금 4연속 득점이야. 잘 치고 있어요. 권재희 캐스터님 굉장히 말수가 줄어들었어. 왜 말씀 안 하세요? 야 큐를 잡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할 일 뭘 할 기회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아, 괜찮아요. 웃겨. 한 번에 치면 돼요. 왜 내 차례가 아닌 것 같지? 바뀌었어. 칠 때. 자, 간다. 옆 돌리기 러쉬. 좋았어. 이거 대회전을 치면 네. 일목적구랑 키스가 날까요? 두께를 어느 정도 써야 되니까 여기 어디에서 키스가 날 것 같은데 내 공은 네. 이렇게 가고 어? 바로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바로 치셔요. 바로? 네. 아, 알겠어요. 네. 결국은 키스. 역시나 키스. 키스! 오우 위험했다. 와 근데 지금 치는 게 완전 남자 스트로크였어. 오히려 지금 속도나 임팩트를 좀 조절을 한 것 같아요. 더 때릴 수 네, 있는데. 더 때릴 수 있는데. 무시무시한 선수네. 아 밀렸어! 좋았어! 브라보! 오우 진짜 보기 아슬아슬한 공이었는데. 네. 야. 와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겠어. 이제 많이 놀아줄 테니까 이제 짤게요. 이거를 더블을. 더블로? 네. 그러면 공수가 완벽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얇게 회전도 할 때요. 네. 네. 오 잘 쳤어. 오 뭐야? 아니 오 뭐야 뭐야? 나이스! 오 뭐야? 아니 오 뭐야 뭐야? 같은 편이 오 뭐야 뭐야? 같은 편이 오 뭐야 하는 게 너무 충격, 너무 상처받아. 아 이 큐거리가 없네. 저희 벤치. 그렇지. 아 이렇게 여기 벤치 타이어 한 세 번씩 하시고 벤치 타이어는 뭐예요 도대체? 아니, 벤치 타이어 벤치 타이어는 뭐냐고. 벤치 타이어도 여러 번 해요. 아 제한이 없습니다. 아 네. 진짜요? 예 네, 제한 없어요. 벤치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벤치 타이어? 예. 네. 너무 두껍게 나. 제가 제일 못 치는 남자들이 너 치기인데
넣어치기 쳐가지고 그게 지금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공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볼까요? 아니요. 넣어치기. 어떻게 저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그딴 걸 치지 마 할 수 있지? 하나 돌아라! 돌아라! 네가 와라? 없어요, 없어요. 아, 아깝다. 가비, 가비. 한발에 화이팅. 오, 쩐다! 키스다! 키스다! 아, 너무 아까워. 지금 정말 선수 얼굴 표정 찐으로 나왔어요. 터져. 네. 자, 다행이다. 공 어려워. 자, 한 방에 끝낼 수 없어. 어차피 다혜가 맞춰도 곰캣님이잖아. 이렇게. 언니. 저희 곰캣님을. 아! 자,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좋아, 좋아. 야, 뭐가 쓰는 거야? 아유, 아니, 알았어, 잘 쳐. 오, 됐다. 뭐야? 됐어. 공이 약간 됐다, 이상하게 됐다. 갔는데? 됐다, 됐다. 특히 아, 우리 약간. 분발해서 쓰. 좋아. 쳤다. 쳤다. 야. 예. 아, 맞았어. 파이팅. 굿 샷. 나이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일단 우리 프로답게 예, 네. 깔끔하게 정리를 또 해야죠. 네. 자, 미니 팀 리그 권발의 김보라, 정다혜, 정수빈 그리고 유남석, 권재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최종 스코어는 3-1로 결정이 됐습니다. 큰 팀이 무려 3점을 먼저 획득하면서 최종 우승팀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우승팀의 우승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권발의 선수와 김보라 선수가 골고루 정말 좋은 활약을 보인 것 같은데 예. 어떤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보였는지 MVP 권발의 선수부터 오늘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승부는 다 해결을 했잖아요. 팀 리그에 참가한 소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 경험하는 것 같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협동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해서 좋았어요. 네. 김보라 선수도 이제 막상 그냥 막연하게 보던 거랑 실제로 어느 정도 규격에 맞춰서 팀 리그 경기를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나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이번 경기가 저희가 졌으면 제가 이제 나갔어야 되는 분위기인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쳐서 그쵸. 이기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으려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가 복잡했는데 또 그런 감정들을 한번 미리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수빈 선수도 만약에 저희가 남녀 혼합복식 이겼으면 단식 경기를 나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있었나요? 무조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무조건 왔으면 네, 좋겠다. 당연하죠. 네. 근데 그때 압박이 실제 팀 리그는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의 그런 압박이 느껴졌나요? 네, 좀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기면 저한테 달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정다혜 선수도 여자 복식도 하고 네. 저랑 같이 혼합복식도 하고 했는데 혼합복식 같이 하니까 파트너가 네. 좀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잖아요. 아, 아닙니다. 아니,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인간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게 잘 쳤고 네. 잘 치셨어요. 공이 어려웠을 뿐이지. 네. 참가해보신 이렇게 소감. 이렇게 포장하겠습니다. 네. 맞았어, 맞았어. 진짜 맞아.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왜 자꾸 입으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계신 거죠? 죄송합니다. 벤치 타임아웃. 시간 뭔데? 시간 뭔데? 아니, 뭐야 다 먹잖아.